안녕하세요. 밀레니어 부동산 대표 유은희입니다. 오늘은 저희 한인타운의 가장 중심지인 둘루스에 예쁘고 아담한 타운홈이 나와서 제가 찾아왔습니다. 여기는 제 오피스가 있는 아시 플라자에서 한 4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고 또 아주 조용하고 타운홈과 싱글홈이 같이 섞여 있는 단지입니다. 지은 것은 2005년도에 다 지었고요. 한 이제 20년이 다 돼가죠. 그 수영장도 중간에 하나 있습니다. 그래서 워킹 트레일도 잘 돼 있고요. 마켓도 가깝고 바로 또 길 건너에 또 중학교도 바로 있어서 좋고요. 고등학교, 초등학교도 역시 멀지 않은 3, 4분 거리에 전부 있는 그런 좋은 로케이션입니다. 자, 이 좋은 로케이션에 있는 아담하고 작은 방 3개에 화장실 2개짜리 타운홈 저와 함께 보실까요? 자, 이제 제가 집 안에 들어왔는데요.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번에 새로 깔은 타일이 아주 예쁘게 보입니다. 반짝반짝하죠?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문이 있는데 왼쪽에는 파우더룸입니다. 아래층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파우더룸. 여기 캐비넷도 이번에 새로 했고 변기도 새로 장만했다고 합니다. 2023년도 변기와 캐비넷이 되겠죠? 자,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마루도 2023년 새로 깔은 지 2주밖에 안 된 마루입니다. 마루가 아주 깨끗해요. 거실이 넓게 있으면서 뒤쪽으로 주방이 쭉 보입니다. 다이닝 하실 수 있는 공간과 주방이 마주 보기 때문에 사용하시기가 아주 편하죠. 주방도 보시면 Y 캐비넷에 Y 냉장고까지 같이 주신다고 합니다. 그리고 다른 어플라이언스, 마이크로웨이브, 오븐, 그리고 식기세척기도 다 있고요. 보시면 이 유닛이 엔드 유닛은 아니지만 중간 유닛이면서 뒤가 굉장히 프라이빗합니다. 자, 밖에가 프라이빗했죠? 자, 이번에는 2층으로 올라가 보시겠습니다. 자, 2층에 올라와 보니 작은 방 두 개가 나란히 있는데요. 먼저 작은 방, 첫 번째 작은 방부터 보시겠습니다. 예쁜 실링 팬이 달려 있어서 깔끔하고 시원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어요. 그리고 두 번째 작은 방도 보여드리겠습니다. 방 사이즈도 괜찮아서 퀸 사이즈 베드가 들어가도 책상 하나 정도는 더 놓으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. 그리고 이 두 방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데요. 화장실도 아주 사이즈가 괜찮고 바닥도 타일로 되어 있네요. 자, 이번에는 맞은편 반대쪽으로 이제 복도를 통해서 가시면 안방이 나올 텐데요. 안방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세탁실이 있습니다. 세탁실에는 세탁기 드라이기 큰 걸 놓고도 여유가 조금 있어요. 그리고 반대편 오른편의 문에는 리넨 클라젯이죠. 리넨 클라젯 있습니다. 자, 이제 안방을 보시겠습니다. 안방이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. 이 집이 전체가 1615 스퀘어피트 정도 되는데요. 그 정도 사이즈치고는 안방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이 방의 특징은 옷장, 클라젯과 화장실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분리된 걸 좋아하시죠. 사이즈도 괜찮고요. 이번에는 이제 화장실 보시겠습니다. 더블 베네디 있고 샤워하고 텁을 하나로 사용하실 수 있는 트윈 원 구조의 샤워장이 있어요. 자, 지금까지 저와 함께 방 3개
화장실 두 개 그리고 차고 한 개짜리 타운홈 보셨는데 아주 깨끗하고 괜찮죠. 예, 2005년에 지은 집인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마루를 새로 깔고 해서 그런지 아주 깨끗하고 새 집 같은 느낌이 듭니다. 물론 칠도 새로 한 지 얼마 안 됐고요. 자, 이 집에 가는 학군을 알려드려 볼게요. 학군은 파슨스 일레멘츄리, 헐 미들, 그리고 피치트리 리치 하이스쿨로 가게 됩니다. 여기는 위치가 제가 있는 아시 플라자 마켓에서 4분에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요. 학교도 바로 이 앞에 길에 다 있기 때문에 로케이션이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쇼핑도 또 이쪽 옆에 보시면은 쇼핑센터가 많이 있어서 그로서리 쇼핑하기도 너무 좋은 그런 위치에 있고요. 얼전케어도 바로 있고요. 아주 여러 가지 위치상으로도 좋고 고속도로도 가깝게 나가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이런 집을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이 단지는 특별히 렌트에 대해서 규제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 집을 사셔서 렌트 놓으시는 분들, 여기 렌터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렌트 잘 나갑니다. 투자하시기 바라겠어요. 그러면 가장 중요한 HOA. HOA는 한 달에 105불 내십니다. 다른 단지들은 보통 200불이 넘는데요. 이 단지에는 105불입니다. 대신에 잔디 케어는 집주인이 안 하시지만 나무 출임 같은 거는 또 집주인이 조금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단지 안에는 아담한 수영장이 하나 있어서 또 즐겁게 여름철에는 수영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런 타운홈은 얼마에 나왔을까요? 가격이 제일 중요하시죠? 가격은 32만 5천불입니다. 네, 32만 5천불. 그렇게 가격도 적당하죠. 자, 이런 집 구하시고 싶으신 분들 저 유은희 부동산 통해서 꼭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특별히 이 집은 뒤에가 굉장히 프라이빗해서 사용하시기가 너무 좋아요. 자,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. 지금까지 밀리언웨어 부동산에서 유은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